그러면 이번에는 전화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정보 궁금하세요? 아난티. 아난티 얼마에 예. 사셨어요? 8,500원이요. 8,500원에 비중은요? 15%. 15%. 이 종목 예. 사신 지 한참 되셨네요. 작년 6월 달인가 7월 달에 샀어요. 예, 지금 작년 상반기쯤에 사셔가지고 원금 회복을 이번에 할줄 알았는데 못한 거죠. 그쵸? 예. 시청자님, 지금 뭐가 가장 고민되세요? 아니, 압수수색했다 그래가지고 그쵸? 그것이 제일 걱정이에요. 그쵸. 20일이었습니다. 그날 긴 음봉이 지금 차트에도 상처처럼 나타나 있는데, 20일 날 압수수색 소식 나오면서 이후에 회복을 못하니까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쵸? 예. 비중이 몇 퍼센트라고 하셨죠? 15%요. 15%.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마음은 지금이라도 좀 불안하니까 팔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그래도 원금 회복 혹은 그 이상의 수익까지는 좀 내고 싶으세요? 아, 수익은 아니라도 원금이라도 해보겠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화 끊지 마세요. 예. 예, 이런 게 가장 난감합니다. 뭐 법적 분쟁이라든지 갑자기 뒤에서 날라오는 돌 같은, 이번에 어떤 뉴스가 있었느냐 하면은요, 2월 20일이었습니다. 아난티 호텔이 어떤 호텔을 샀는데 지금 삼성생명의 도로 대파랐고요. 짧은 기간 동안에 두 배의 차익을 냈다. 이게 내부적으로 유착이 있었던 거 아니냐 하면서 20일 날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거래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문가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부분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게좀 있습니다. 아. 솔직히 말해서 너무 그 비판론적으로 좀 이야기를 할것 같아서 우선 그 실적으로 관련된 이야기만 좀 하겠습니다. 아난테 올해 실적은 상당히 좋은 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국면에서 팬데믹 상황에서는 리조트 사업을 그러니까 아난테의 기획 내용은 뭐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거 예전에 그 누구죠? 북한 관련된 금강산 이름이 짐 로저스. 짐로저스. 네, 뭐그 할아버님. 저도 두 네. 분만 딱 생각나요, 아난티 아난테. 주주분들 하면 짐 로저스 굉장히 싫어하시거든요. 북한. 네, 네. 뭐 주가 많이 끌어올렸는데 다 팔고 나가셨죠. 근데 이제 지금 어쨌든 팬데믹 상황에서 리조트 사업이 좀 활발하게 되고 제주도 강남에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프리미엄 리조트입니다, 아난티는. 이런 쪽이 이제 매출 추이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뭐 지금은 이제 코로나가 고착화되게 된 토착병 스러운 이런 느낌이잖아요. 안고 가는 세상이기 네. 때문에 다들 리조트나 여행을 많이 가십니다. 그래서 올해 매출이 작년 대비해도 올라가는 쪽이고 내년엔 좀 내려가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단기 반등세가 나오는데 이 압수수색 이야기가 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대표이사의 CEO의 횡령이라든지 배임이라든지 뭐 기업의 압수수색 내용이라든지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면서 우리 시청자님도 마찬가지겠지만 대표가 뭐 횡령 배임을 할 거야. 뭐 검찰에서 압수수색이 들어오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주식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거든요. 네, 그쵸. 이거는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늘 말씀드려 뒤에서 날라온 돌이에요. 이제 뒤에서 날라온 돌인데 뭐 아난티의 세부 내용을 보게 되면 전환사채도 부분도 있는데 전환사채가 소화가 안될 내용 정도는 아니거든요. 지금 최근에 출연한 것도 뭐 88만 주, 거래량이 뭐 110만 주씩 터지는데 충분히 물량 소화는 다 되는 쪽이고 이 압수수색에 대한 노이즈가 과연 실적 부분이 이겨낼 수 있느냐 이렇게 귀결이 돼야 될것 같아요.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부분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올해 이렇게 가이던스가 높게 잡혀 있다 보니까 현대차 증권에서도 목표가를 15,000원 제시했거든요. 평균 목표가가 12,000원입니다. 근데 이제 시장에서 투심이 받아들일 때 압수수색 노이즈가 더 크냐, 실적에 대한 개선치가 더 크냐 여기로 이렇게 양분될 것 같거든요. 저는 지금의 트렌드를 봤을 때는 압수수색 분위기가 더클 거라고 좀 평가가 됩니다. 우선 수급 동태를 좀 보면 알겠는데. 그래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뭐 서머 펀드라든지 뭐 조금 들어온 쪽이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서머 펀드라든지 외인들이 좀 빠져나가는 기조고요. 기술적으로 개인들이 60일선에서 지지를 좀 받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좀 들어오는 쪽이거든요. 다행히도 우리 시청자님 단가가 높진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크게 손실이 나거나 뭐내 평균 단가까지 안올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 투자는 조금 더 하셔야 될것 같고, 그러니까 철강 섹터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단합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위쪽으로 계속 치고 올라가다 보니까 철강 종목들이 하방으로 엄청 내리 꽂았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시간이 좀 흐르니까 노이즈가 이제 제거가 됐거든요. 더 이상 뉴스플로우를 타지 않죠. 아나티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단지 이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결과물이 만약에 안 좋게 나온다. 다시 한번 뉴스플로우를 타면서 누가 구속된다든지 그러면 주가는 더 하방 압력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과는 조금 무관한 내용들로
연출이 되는 거죠. 주가의 등락 자체가. 그래서 저는 단기 반등세가 좀 나온다면 정리를 하시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딱 8,500원을 노리지 마시고 상단 부분이 지금 7,900원에서 8,000원 정도니까 손실 5% 정도는 감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략적으로 조금 빠져나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의 어떤 경제로만 이야기를 귀결했을 때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좀 기업의 길을 살려주고 뭐 나쁜 것은 당연히 처벌받는 게 맞겠지만 뭐 좀 아쉽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저는 8,000원 정도에서 포트 교체 의견을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따로 제시토록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나테의 가이던스에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좀 하는 쪽이거든요. 실적이 이렇게 튼튼한데 굳이 손절로서 대응을 할 필요는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제시는 안 하고 8,000원에 포트 교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추가 질문 있으세요? 아니요. 예. 잘 들었습니다. 예, 한번 고민해 보세요. 아, 예. 예. 수고하세요. 예, 다음에 또 연락 주시고요. 네. 예, 예. 이렇게 해서 아나티, 네, 봐드렸습니다.